아주 차가운 날씨입니다. 이 여의도 공개홀까지 찾아와 주신 이산가족 여러분, 그리고 가족을 찾기 위해 텔레비전 앞에 모여 계신 이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을 찾아드리기 위한, 이산가족을 찾아드리기 위한 특별 생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8,001번서부터 네. 80,000번까지 네. 접수한 이산가족들을 방송해 드리겠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황해도 출신들, 네. 고향의 황해도이신 분들 오늘 방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밤에는요, 함경 남북도, 강원도 예, 고향을 두신 분들이 방송되고요. 네. 모레는 평안 남북도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방송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특히 황해도에 네. 고향을 두신 이산가족 700명 가량이 네. 방송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로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 이렇게 두 대 대표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내 가족이다 생각되면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산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서울 공개홀에 나오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네. 이명용 아나운서 부탁하겠습니다. 네, 78,900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옥 씨가 동생 이한신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후 본인 먼저 월남하고 동생은 나중에 월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8,900번이었습니다. 다음 69,584번, 처두시는 홍춘수 씨 아드님 나오셨습니다. 남편 최영철 씨, 언니 홍춘은 선비, 아명은 무더니입니다. 아버님은 일사후퇴 때 인천에서 남하 도중에 행방불명되셨고, 당시 고향인 황해도 옹진군 흥미면 안낙리에서 순이도 업조합 이사로 계셨습니다. 이모는 6.25 이후에 헤어졌고, 큰이모 홍춘은 씨는 옹진군 흥미면 큰쇠뜨기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6.25 전 연백으로 이사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69,584번이었습니다. 다음 76,617번 김진혜 씨가 처되시는 지승녀 씨, 딸 김유옥 씨, 아들 유문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황주군 청수면 묵천리 멍덕굴에 사셨고, 일사후퇴 때 황주에서 헤어졌습니다. 당시 친척 21명과 함께 피난을 했습니다. 다음 79,195번 이관선 씨는 동생 이관일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겸이포시 철산리가 고향입니다. 일사후퇴 때 동생은 윗집 친구와 하루 먼저 서울로 떠났고, 동생은 귀 밑에 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79,195번이었습니다. 69,189번 정영근, 정우근, 찬근 삼형제가 사촌들을 찾습니다. 사촌 형님 정춘근 씨, 누님 정세숙 씨, 애숙 씨, 동생 돈근, 요숙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고향에서 헤어졌고, 고향은 황해도 연백군 초하면 향산리 검은높입니다. 정춘근 씨는 괴뢰군에게 끌간 후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69,189번까지였습니다. 네, 71,634번 수남이라고도 하는 이건식 씨가 어머니 나병모 씨, 큰고모 이정옥 씨, 내제 삼촌 이춘건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북면 삼산리 수동에 사셨는데요. 어머니는 일사후퇴 때 창린도에서 고향집으로 식량을 가지러 가서 못 나오셨고, 큰고모는 평양에서 사셨는데 해방 후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제 삼촌은 서울에서 대학교 정치과를 다녔는데 역시 일사후퇴 후 소식이 없습니다. 71,634번입니다. 사진을 갖고 나오셨죠? 가족 사진 하나하나 그 밑에 관계까지 적어 놓으셨습니다. 71,634번이었습니다. 68,003번 박상덕 상인 씨가 아버지 박명천 씨 혹은 석순 씨, 삼촌 석봉 씨를 찾습니다. 박명천 씨는 6.25 때 그 당시 경기도 광주 암사동에서 행방불명됐고, 특징은 새끼손가락 둘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석봉 씨는 해방 전 일본에 갔다고 합니다. 68,003번입니다. 74,339번 장옥녀 씨가 김남규 씨의 아드님 되는 조카 김진호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연안은 모정리 17번지가 고향으로 일사후퇴 되어졌습니다. 74,339번입니다. 75,647번 문세호 성호 씨는 아버지 문성용 씨, 형님 기호 명호 씨, 누님 순호 순자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신계군 사지면 배나무꼬리 고향으로 일사후퇴 당시 장단까지 나왔다가 아버지가 큰 형님을 데리러 간다고 하면서 명호 형님과 순자 누님이 따라가게 돼 헤어졌습니다. 75,647번입니다. 78,793번 황해도 봉산군 산수면 용현리가 고향인 서치순 씨가 형님 서치삼 씨, 동생 치문 씨, 여동생 치옥 씨, 조카 성길 씨와 부인 한경혜 씨 혹은 봉순 씨, 아들 성일, 성근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평산 문무면 문구에 쓰여졌는데 성일이란 분의 사진을 갖고 나오셨죠? 서치순 씨 분입니다. 네, 서치순 씨 사진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78,79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2,765번 박순모 씨는 송화군 갱상동이 고향으로 언니 연옥 씨, 동생 장만 창욱 씨, 외삼촌 김태규 씨를 찾습니다. 6.25 전 옹진에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72,765번이었습니다. 79,50번 김군여 씨는 별명이 온순입니다. 둘째 오빠 김군화 씨를 찾으시는데요. 고향이 황해도 옹진군 용천면 저장리 저재기로서 일정 때 일본으로 징용간 후 8.15 해방 후 9월에 일본에 있다고 편지가 한 번 온 후 소식이 없습니다. 79,50번이었습니다. 77,071번 김장순 씨 따님 나오셨습니다. 동생 김둘째와 유복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순회도 섬에서 헤어졌고 본인은 49년 2월 국방군에서 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둘째는 작은아버지 집에서 6.25 전에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황해도 옹진군 옹진읍 개평리가 고향입니다. 77,071번이었습니다. 78,144번 정찬우 어렸을 때 창호 그리고 정문성 씨가 아버님 정천섭 씨 어머님 홍평관 씨 동생 창순 창흔 창렬 그리고 여동생 용녀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오근리 동머리에서 헤어졌고 정찬성 씨는 왼쪽 눈에 좁쌀같이 생긴 특징이 있습니다. 황해도 옹진이 고향입니다. 78,144번이었습니다. 78,215번 노순길 씨는 언니 순전 씨 오빠 순모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친정에서 시집으로 가던 중 헤어졌고 오빠로부터 해주에서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황해도 송화군 천동면 석탄리가 고향이십니다. 78,215번까지였습니다. 윤봉서 씨가 아버지 윤재균 씨 일명 상철이라고도 하고 어머니 문영선 씨 여동생 윤춘화 명화 씨와 남동생 응서 씨를 찾습니다. 옹진군 동남면 신안리 925번지 검은현동에 사셨는데 일사 후퇴 때 순위도에 세워졌습니다. 71,108번입니다. 76,201번 황해도 연백 연안읍 모정리가 고향인 조영동 씨가 아버지 조태순 씨 어머니 최 씨 동생 기동 씨를 찾습니다. 6.25 전 군 입대하면서 헤어졌습니다. 76,201번입니다. 75,725번 안학군 대원면 원용리 용재동이 고향인 김형찬 씨 혹은 덕찬 씨는 아버지 김기준 씨 어머니 강 씨 형님 덕환 씨와 형수 고 씨 여동생 흥녀 씨를 찾습니다. 해방 이듬해에 헤어졌습니다. 75,725번입니다. 69,273번 이춘혜 씨는 아버지 이준국 씨 어머니 김득자 씨 오빠 춘건 씨 너해라고도 불렸고요. 동생 이내 씨와 춘기 씨 대복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가족을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대원면까지 나왔다가 아버지가 춘기 씨를 데리고 다시 안하급으로 가셨고 이춘혜 씨는 정난 씨를 업고 남편 따라 월남했습니다. 69,273번입니다. 75,167번 곡산군 일용면 거리서리가 고향인 최옥년 씨가 아버지 최응년 씨, 사촌 오빠 최병현 씨, 오빠 병일 씨, 큰언니 옥단 씨, 둘째 언니 옥순 씨와 여동생 옥난 옥매, 남동생 병준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 원산에 들렸다가 홀로 월남하셨습니다. 75,167번까지였습니다. 다음 79,627번 최영매 씨 이명은 막대기입니다. 황해도 옹진군 홍림면 안악골이 고향입니다. 오빠 태권 씨, 조카 딸 개찌 씨, 딸 염정숙 씨, 시누이 김검녀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용호도 건너편 창바위 배터에서 헤어졌고 마마로 얼굴에 상처가 있습니다. 79,627번이었습니다. 79,230번 박기문 씨는 아버님 박진섭 씨 돌아가셨고 어머님 조칠성 씨, 삼촌 양섭 씨, 누님 숙자 씨, 동생 기성 씨, 요시장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평산군 평산면 빈골이 구읍 고향에서 살다가 해방 후에 헤어졌습니다. 79,230번이었습니다. 네, 지금 전화로 가족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네, 박영우 아나운서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76,453번 이영두 씨는 남동생 영업 영창 영찬 씨, 여동생 영춘 영녀 영칠 씨, 고모 사촌 임평훈 씨를 찾습니다. 6.25 사변 때 황해도 곡산군에서 헤어졌고 임병훈 씨는 춘천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곡산군 운중면 문원이가 고향이십니다. 76,453번이었습니다.
75,910번 정수남 수덕 형제분이 숙부 정백영 씨, 형님 정수원 씨, 사촌 형 수연 씨를 찾습니다. 2주 전에 만났었다고 합니다. 사촌 형님은. 형님은 인천 영종 일명 박촌으로 이사를 해서 살다가 6.25 때 헤어졌습니다. 숙부님은 20년 전 영등포 명보극장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성함은 정천영 씨, 어머님 성함은 김소조 씨나 사망하셨습니다. 75,910번이었습니다. 72,268번 조광혁 씨는 조모 신 씨, 아버님 조재범 씨, 어머님 김도화 씨, 여동생 인심, 숙부 조주성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해룡면 부토리 나목계라는 데서 6.25 사변 나던 해에 월남에서 헤어졌습니다. 72,268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7,185번 옹진군 냉정리가 고향인 이영자 씨가 오빠 이창구 씨, 동생 정자 씨와 조카 세근 씨를 찾습니다. 창구 씨가 서울 용산 18년대 근무 중에 춘천으로 부대 이동한 후 유교나면서 행방불명됐습니다. 77,185번입니다. 77,471번 임봉희 씨는 옹진군 부민면 내동리가 고향이라 동생 봉성, 봉선, 봉우, 봉씨, 봉주 씨를 찾습니다. 임봉성 씨는 팔촌 동생으로 옹진에서 군에 입대했는데 월남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선 씨 사형제는 소식을 알 수 없고 옹진에서 헤어졌습니다. 77,471번입니다. 72,534번 벽성군 장곡면 냉동리가 고향인 김길수 씨가 형님 왈수 씨, 누님 학선 씨, 동생 인수 씨를 찾습니다. 김길수 씨는 일정 때 일본으로 가서 해방돼 38선 때문에 고향으로 가지 못하셨는데 서울에서 형에게 편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6.25 때 군 복무를 했었답니다. 72,534번입니다. 76,88번 연백군 송봉면 청계리가 고향인 장태영 씨가 아버지 장천원 씨, 어머니 홍매익 씨, 동생 영분, 태훈, 영순, 태균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영분이란 동생이 민법도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6,88번입니다. 안포 사시고요. 네, 조금 전에 가족 확인 전화 받은 모습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가족을 거의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용녀가 저희 작은 어머니죠. 황인 아나운서 계속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네, 68,374번 연백군 유곡면 유천리 예수버드 내에서 하셨던 최덕수 씨가 아버지 최종순 씨와 어머니 방순옥 씨, 동생 덕만 덕희 씨를 찾습니다. 6.25 때 동생 덕만 씨와 집에 있다가 동생이 강제로 북계군에 끌려갔는데 친구에게 포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친구분의 소식으로는 그 아버지는 황해도 병난도 나루토까지 나왔다가 가족을 찾아서 고향 집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68,374번까지였습니다. 다음 68,120번 윤주환 씨는 황해도 봉산군 사인면 용천이가 고향이십니다. 누님 윤양환 씨, 동생 경환 씨, 아들 종남 종국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단신 월남하셨고 누님과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양로원에서 밥해주고 있다가 서로 헤어졌습니다. 68,120번이었습니다. 77,961번 이흥준 씨는 황해도 서흥군 율리면 신방리 화전동이 고향입니다. 아버님 이상조 씨, 형님 성준, 동생 용준 부열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영등포 역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77,961번이었습니다. 76,94번 어머님 박금자 씨, 여동생 봉주, 일명 꽁아 씨가 아들 김대기 씨, 일명 대종 씨, 별명은 돼지입니다. 다섯 살 때 무등산 까치봉에 살았고 한 집 사는 처녀가 전남 순천 구아원 에리몬에 데려갔습니다. 그 후에 헤어졌습니다. 특징은 왼쪽 귀 위 앞쪽에 콩만한 점이 있고 종아리에 세모꼴만한 붉은 점이 있습니다. 76,94번이었습니다. 78,028번 손낙녀 씨는 동생 남편 고종수 씨, 사촌 김옥현 씨, 형제인 손덕수, 낭복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 황해도 사리원 경항리에서 헤어졌고 만주 사리원에서 교편 생활을 하셨습니다. 78,028번이었습니다. 78,248번 김명화, 김업전, 아들 김연소 씨가 함께 남편 되시는 김관주 씨와 동생 김운봉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황해도 은열군 서부면 석교리 고량골 고향에서 헤어졌고 먼저 월남을 했기 때문에 헤어졌고 황해도 송화군 진풍면 석도리 쇠야라는 마을에 살던 동생은 사변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78,248번까지였습니다. 73,966번 강원영 씨가 아드님 강한섭, 주섭 씨, 따님 명숙, 명춘 씨와 큰조카 형섭, 요섭, 정섭 그리고 조카딸 형숙, 형주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후 연대군 봉북면 풍양리 그 시라리에서 살다가 강원영 씨 홀로 월남하면서 헤어졌는데
가지고 나오신 작은 사진은 장조카의 그 아버지 되는 형님 사진입니다. 73,966번입니다. 72,034번 김형식 씨가 남동생 종식, 봉식 씨와 이름을 모르는 여동생, 또 남편 이분수 씨, 아드님 이성모 씨, 시동생 조영준 씨, 남동생 아들 김순근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겸이포 본투지 순림이라는 곳에 사셨는데 일사후퇴 때 피난하면서 해졌습니다. 남동생은 피난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이제 좀 성모요. 불에 대해서 발라서 가락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드님 이성모 씨가 네, 화상으로 좋아요. 발가락이 없어요. 좋아요. 네네. 우리 작은 이 봉식이는 봉식이요. 네. 머리 꼭대기에 뚝 나서 홈이 크게 있어요. 네. 72,034번이었습니다. 78,584번 김관애 씨가 아버지 김승달 씨, 삼촌 승범 씨, 동생 동회 경림 씨, 사촌 용회 경옥 경남 씨와 동생 홍연섭, 처형 이균여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 고향인 평산 금암 한포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삼촌과는 그리고 사촌들은 개성에서 헤어졌고 동서 홍연섭과 처형 이균여 씨는 토성에서 살았습니다. 78,584번입니다. 75,967번 옹진군 동단면 송현이가 고향인 윤명모 씨가 형님 광모 씨와 사촌형 전모 템모 씨를 찾습니다. 광모 형은 6.25 직전에 서울 수색의 공병대로 복무 중 휴가 온 지 4일 후에 6.25남에서 헤어졌습니다. 75,967번입니다. 79,334번 옹진군 흥림면 알랑리가 고향인 박관모 씨, 이친여 씨는 누이 박형애 씨, 오빠 이만순 씨, 여동생 이막둥이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피난을 목포에 와서 쌀 가지러 황해도로 들어간다고 하는 지금껏 소식을 모릅니다. 79,334번까지였습니다. 다음 76,665번 김기동 씨, 본명은 종환 씨입니다. 아버님 김학윤 씨, 어머님 허화임 씨, 동생 종태, 여동생 영자 씨를 찾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8.15 후 황해도 사리원에서 살았고 일사후퇴 때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이 월남한 후 아버지와 본인은 황해도 사리원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76,665번이었습니다. 73,140번 안임순 씨, 어머니 되시는 안임순 씨와 언니 되는 이안자 씨, 그리고 동생 필성 씨가 딸 이안순 씨를 찾습니다. 아버님 이봉구 씨가 사리원의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실 당시 폭사를 당하셨고 일사후퇴 때 개풍군 친척집에 5살 때 헤어졌는데 이마에 바늘로 3바늘 정도 수술을 받은 그런 흉이 있다고 합니다. 73,140번이었습니다. 77,03번 오경환 씨는 아버님 오태근 씨, 어머님 차 씨, 동생 오통환, 창환, 순자 씨, 사촌 오신환, 응환 씨를 찾습니다. 6.25 전에 황해도 벽성군에서 헤어졌고 사촌 동생 응환 씨는 월남전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73,703번이었습니다. 75,896번 전기영 씨는 할아버지 전건아 씨, 아버님 전용권 씨, 어머님 조선옥 씨, 작은아버지 전용진 씨, 여동생 전선비 씨를 찾습니다. 본적은 황해도 벽성군 금단면 냉정리, 당지는 황해도 옹진군 백운리, 선적권 전만석 씨, 그리고 외삼촌은 황해도 벽성군 가련리가 고향입니다. 75,896번이었습니다. 69,161번 정채국 제철 형제분께서 아버님 정근로 씨, 어머님 김지상 씨, 외삼촌 김종상 씨, 외사촌 형 김기형 씨, 여동생 정재영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당시 고향에서 피난 도중에 모두 헤어진 분들입니다. 69,161번까지였습니다. 네, 72,359번 이세훈 씨 혹은 승화라고도 불렸던 분이 사촌 누님 이의균 씨와 따님 이연우 씨, 사촌 이화섭 씨, 조카 조권영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연백군 추하면 월항리 중동마을에서 헤어졌습니다. 72,359번입니다. 72,626번 황동문 씨는 사촌 동생 천수, 장수, 억수, 옥점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신계군 마서면 곡등리가 고향으로 겸이포에 살다가 해방한 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72,626번입니다. 72,553번 이응식 씨는 동생 이덕식 씨, 장남 형근, 차남 형수, 여동생 이분티, 어머니 오익준 씨와 부인 윤 씨를 찾습니다. 옹진군 용현면 용현리 검촌이 고향입니다. 응식 씨는 6.25 전에 백골부대 입대해서 6.25 나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헤어졌는데 연락을 기다리신다고요. 72,553번입니다. 72,979번 평산군 세곡면 적성리 솔미에 사셨던 윤태순 씨가 아버지 윤광용 씨, 남동생 태근 태건 씨와 이름을 모르는 두 동생을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서울에서 헤어졌습니다. 72,979번입니다.
72987번 윤의용 씨와 태영 씨는 큰형 윤원영 씨 어릴 적에 하영이라고 불렸던 분과 최채연 경영 씨 조카 태연 씨를 쟀습니다. 해방 후 평산 세금면 적성리 솔미에 세워졌습니다. 72987번까지였습니다. 다음 77347번 아버님 신용관 어머님 민괴석 씨가 동생 정옥 신의 춘옥 씨와 함께 큰딸 신경혜 씨 조카 신운재 금순 은순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영등포에서 딸이 아기를 출산하고 일주일도 못 돼 헤어졌습니다. 황해도 평산군 서봉면 월변리 삭박고리 고향이십니다. 77347번이었습니다. 72459번 최희정 씨는 오빠 최윤호 씨, 경호 봉호 씨, 그리고 딸 지옥자 씨, 조카 최인덕 인복 광욱 광수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황주 성남리이고 본인은 8.15 해방 2년 후 단신 월남했으며 오빠 윤호 씨는 고향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고 월남에서 부산에서 옷 장사를 한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72459번이었습니다. 다음 78,34번 한원철 씨의 따님 대신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한태인 씨, 남동생 한원춘 원하 씨, 여동생 원자 옥자 씨, 아들 유성, 딸 성숙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재령군 북율면이 고향입니다. 78,34번이었습니다. 76,160번 장은예, 장내창 씨가 누나 장이쁜 씨, 약 65세, 그리고 셋째와 은전이라는 누나를 찾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청룡면 확상리 구두마을이 고향이시고 당시 둘째 누나 셋째는 매형과 같이 용매섬에 피난을 나와서 있다가 북괴군에게 끌려가서 고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76,160번이었습니다. 77,117번 박연홍 씨는 누님 박봉혜 씨, 매형 김성아 씨, 조카 영선 씨를 찾습니다. 6.25 때 북괴군으로 끌려 나와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자란 곳은 신화면 사면리 바람밭이었습니다. 77,117번까지였습니다. 네, 71695번 평산군 보산면 남천읍 세거리에 사셨던 이정옥 씨가 아버지 홍수 씨, 큰아버지 철수 씨와 삼촌 필수 씨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오남매를 찾습니다. 해방 후 왕래가 있었는데 휴전 후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콧구멍이 없고 마을 앞에 수리조합이 있었으며 그 해방 전에 터진 일이 있습니다. 71695번입니다. 76212번 금천군 조읍리 조포가 고향인 김창화 씨가 언니 김예화 씨, 형부 차상열 씨, 오빠 병규 씨와 아들 정남 씨, 그리고 언니 딸 차경숙 씨, 또 영숙 씨를 찾습니다. 조포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언니와 함께 배천에 왔다가 헤어졌습니다. 당시 형부는 배천 은천면 강서리 부흥에서 살았고 일사후퇴 후 임진강까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김순영 씨는 의사였습니다. 76212번입니다. 74656번 김창선 씨와 창훈 씨가 어머니 유압 씨, 동생 김창화 씨, 형수 김이재, 이남복 씨와 조카 김성남, 조카딸 주섭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옹진군 봉구면 도화리에서 연평도로 피난와 있다가 고향으로 식량 가지러 가는 소식이 없습니다. 74656번입니다. 68817번 고근호 씨와 장호 씨는 누님 고정숙 씨, 매형 유학수 씨, 조카 유충열, 충어, 사촌 고선호, 오장이라고 했던 분을 찾습니다. 연백 연하는 모정리 갈매꼬리 고향입니다. 유교전 누님은 평난도 도화동에 살다가 일사후퇴 때 헤어졌는데 무수지로 시집 갔었고 어머니는 고향에서 그릇 장사와 고물상을 했으며 떡 장사도 했습니다. 68817번입니다. 77173번 강신환 씨가 아버지 강도선 씨, 어머니 박도민 씨, 형님 신국 씨와 사촌동생 신택 씨, 조카 석준, 아들 성만 씨를 찾습니다. 벽성군 기자면 옥정리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가좌면 옥정리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77173번입니다. 다음 73937번 한흥호 씨 별명이 샛별입니다. 김희경, 김베드로 그리고 현숙 씨가 남동생 한응식, 응권, 응목, 응환 씨 그리고 여동생 응원 교명이 마리아입니다. 사촌 응칠, 응희 씨를 찾습니다. 여동생 응원 마리아 씨는 어렸을 때 귀아리를 심하게 해서 그 기억이 본인이나 또 가족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8.15 후 본인 가족이 월남한 후 소식을 모르고 안악군 대원면 하금리 용봉동에서 살았었습니다. 사리원에서 헤어졌습니다. 황해도 사리원 북리가 고향입니다. 73937번이었습니다.
72,158번 최돈찬 돈석 형제분이 아버님 최운집 씨, 어머님 유인옥 씨, 여동생 돈임 돈순, 아들 최순규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시 고향 황해도 연백군 유곡면 화성리 오성동 범어리에서 연안온천 폭격 시 국민학교에 동생이 사망하고 장례를 지낸 후 혼자 월남하면서 헤어졌습니다. 72,158번이었습니다. 74,318번 신현주 씨는 동생 신연옥, 누님 은희, 매형 박경서 씨, 이종 사촌 최명현 씨, 사촌 신현기 씨를 찾습니다. 이종 사촌 최명현 씨는 중간 어느 섬에서 한번 만났었다고 합니다. 6.25 후 황해도 연백군에서 헤어졌습니다. 평산군 마산면 성길이가 고향입니다. 74,318번이었습니다. 78,823번 김성칠 씨는 아버님 김창원 씨, 어머님 김채현 씨, 외삼촌 김영삼, 태산 씨를 찾습니다. 누님 김성채 씨도 함께 찾습니다. 부모님은 51년에 서해안으로 남하했다고 합니다. 영삼 씨는 일사 후퇴 때 남하했고 태산 씨는 8.15 전 대전에서 결혼했으며 대전 사범학교 교수로 있었다고 합니다. 78,823번이었습니다. 79,438번 조태룡 씨는 어머님 정대복 씨, 동생 조국희, 정희, 외삼촌 정광춘 씨, 당시 육군 중사로 근무를 했던 분을 찾습니다. 아버님 조봉선 씨가 아들인 본인이 4살 때 데리고 월남했는데 그 후 본인 10살 때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던 중 고향 마을에서 헤어졌습니다.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오포리가 고향이십니다. 79,438번까지였습니다. 73,164번 서응수 씨 그리고 홍영표 씨가 아드님 서종호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학도병으로 나간 후에 9.28 서불 수복대 학도병에서 제대해서 미군 부대에 들어간다고 하는 소식이 없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용현면 항복리가 고향으로 수산중학교에 다녔습니다. 73,164번입니다. 71,692번 이봉수 씨는 진국이라고도 하는데 아버지 이원식 씨, 어머니 홍은샘 씨, 동생 봉화, 봉관, 금순 그리고 외사촌 홍기문 씨를 찾습니다. 평산군 서복면 해수리 오리정 685번지가 고향입니다. 해방 후 봉화 씨는 인천 부평에서 왕래가 있었으나 휴전 후 소식이 없습니다. 71,692번입니다. 69,637번 정형일 씨가 어머니 김채봉 씨, 누님 정옥순 씨, 조카 인순 씨를 찾습니다. 옹진군 용현면 수계리 고정이라는 것이 고향입니다. 일사 후퇴 때 어머니는 연평도까지 함께 피난 나왔다가 노할머님이 계신 고향으로 들어간 뒤 소식이 없고 누님과 조카는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되셨으나 정준이시고 조카 인선 씨가 있습니다. 형님이 정대원 씨예요. 69,637번입니다. 78,828번 옹진군 용천면이 고향인 강봉호 씨가 누님 강보배 씨, 매형 양보현 씨, 또 누님 선배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배를 타고 함께 나오다가 목포에서 헤어졌는데 보배 누나는 기린도에 살았습니다. 78,828번입니다. 71,616번 문현모 씨, 혹은 상모 씨는 아버지 문창선 씨, 동생 경모 씨, 매형 지명관 씨와 누님 문용여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 옹진 흥미면 냉정리 한 우물에서 헤어졌습니다. 해방 전에 문현모 씨는 해주지방법원 검사국 서기로 근무했었는데 아버님의 특징이 대머리시고 콧날이 우뚝한 편입니다. 71,616번까지였습니다. 다음 79,835번 김병록 어머님이 아들 김홍근 씨를 찾습니다. 6.25 사변 발생 시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 고향집에서 헤어졌는데 들린 얘기로는 북괴군에게 끌려갔다가 나중에 우리 국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었다는 그런 뒷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79,835번이었습니다. 76,910번 민경신 씨는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 구룡리가 고향으로 시동생 김광수 철수 씨, 아들 정길 용찬 씨, 조카 딸 춘자 화자 씨를 찾습니다. 김광수 씨는 일본으로 징병으로 끌려갔고 김철수 씨는 청방대로 국군에 입대해서 일사 후퇴 때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남편 이름은 김희순 씨입니다. 76,910번이었습니다. 79,593번 박분여 씨, 오빠 박부산 씨, 남매께서 언니 박부전 씨, 동생 영기 씨, 그리고 어머님 차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피난 나왔으나 언니, 동생, 어머니는 다시 고향으로 가서 헤어졌고 박영기 씨는 불구자이며 처음 피난 나온 것은 강화도 삼산면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순봉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79,593번이었습니다. 71,663번 손봉주 씨는 아버님 송무갑 씨, 어머님 김수득 씨, 동생 손용수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신계군 디미면 중산리 살구정 동네입니다. 일사 후퇴 당시 본인은 치안대에서 활약하다가 습격을 당해서 패잔병으로 다시
방해달 한국군 수색대에서 활약 중 구머니 동네 앞에서 동생을 만나 화랑담배 5갑을 주고 헤어졌습니다. 이 화랑담배를 주고 받았다는 기억을 하시면 금방 아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1,663번이었습니다. 79,761번 고양이 황해도 변석군 서성면 장제원리이신 이대연 씨, 일명 시연 씨가 아버님 이명윤 씨, 어머님 함이쁜 씨, 동생 이은녀 대식 대복 씨를 찾습니다. 대식 대복 씨는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습니다. 일사 후퇴 후 송임 면소 앞에서 헤어졌고 대식 대복 동생은 송임 부면장과 같이 피난을 갔었습니다. 79,761번까지였습니다. 68,780번 한진숙 씨와 간윤수 씨는 아버지 간천만 씨, 어머니 김삼재 씨, 여동생 간기순, 화순, 친척 고설주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고향인 연백호동 거안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월남할 때 가족들과 헤어진 후 소식이 없는데 여동생 기순 씨는 강화 교동까지 피난 나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68,780번입니다. 73,851번 윤덕성 씨가 아드님 윤창남 씨 혹은 창걸 씨, 외조가 고봉국 씨, 그리고 부인 김영순 씨, 따님 윤신혜 씨, 금숙 씨, 아드님 창원 씨, 또 따님 정숙 씨를 찾습니다. 해주시 읍청동 245번지가 고향으로 6.25 때 옹진 부민면 안산화면에 쓰여졌습니다. 73,851번입니다. 69,011번 최경식 씨는 장영군 속달면 영설이 노하동이 고향으로 아버지 최성영 씨, 동생 봉순, 만식, 봉식 씨를 찾습니다. 최경식 씨가 해주 용당포 시멘트 공장 기능자 양성소에서 근무 중에 북해군에 끌려서 포로가 되면서 헤어졌습니다. 69,011번입니다. 71,620번 조산옥 씨, 박채일 씨는 오빠 조봉래 씨와 준모 씨, 조카 종현 주연 씨, 사촌 문모 씨, 신우 박성실 씨와 사촌 형부 윤기섭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고향인 송화군 하리면 두봉리에 세워졌습니다. 71,620번입니다. 71,476번 벽성 서성면 서원이가 고향인 최근식 씨는 작은아버지 박기선 씨와 이름을 모르는 어머니, 아버지 박혜선 씨, 오빠 박건영 씨, 동생 문영, 영자 씨, 사촌동생 원영, 윤영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함께 피난 나오다가 일사후퇴로 헤어졌는데 오빠는 월남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71,476번까지였습니다. 다음 72,151번 아버님 이규만 씨는 9.28 수복 후에 마포에서 헤어진 처 이복순 씨와 장녀 이종순, 이녀 종분, 삼녀 종화, 처제 이순암 씨를 찾습니다. 장녀 이종순 씨는 당시 마포 국민학교 재학 중이었습니다. 8.15 수복 후 마포에서 살다 황해도 연백군 운산면 매산리 다리몽들 외갓댁에 간 후 일사후퇴를 하게 돼서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장인 이길용 씨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북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이규만 씨, 화성 양복점을 경영하셨습니다. 72,151번이었습니다. 72,499번 조명동 씨는 남동생 조해동 영동 씨, 여동생 조숙자 씨, 아버님 성함은 조태섭 씨입니다. 해동 씨는 8.15 해방 후 영동 씨는 4.19 때 부산에서 만나고 헤어졌고 황해도 옹진군 교정면 나천리에서 동생은 부산에서 헤어졌습니다. 형 조명도 씨가 군에 입대한 후 서로 소식이 없습니다. 72,499번이었습니다. 75,184번 아버님 최봉식 씨가 아들 최광수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헤어졌는데 황해도 벽성군 초화면 향산리 문화동 청단마을에 사셨었습니다. 75,184번이었습니다. 71,126번 송익현 황준옥 씨가 고향이 황해도 사리원시 동리인 형부 송재선, 언니 황상녀, 동생 황중성, 조카 송총현, 춘자 춘심 씨를 찾습니다. 48년에 월남에서 38 경비대에 있다가 군인에 편입 후 헤어졌는데 당시 언니네 집으로 휴가 왔다가 6.25 발발로 귀대한 후 서로 소식을 모릅니다. 71,126번이었습니다. 76,575번 이성호, 이정독, 홍춘홍 씨가 동생 이순호 씨를 찾습니다. 어렸을 때 둘째라 불렸습니다. 51년 5, 6월경 인천시 답동에서 헤어졌는데 이마에 큰 흉터가 있습니다. 황해도 온열군 이도면 운전이가 고향입니다. 76,575번까지였습니다. 네, 74,393번 김도영 씨는 형님 김철영, 윤운영 씨, 여동생 선영, 오경 씨, 누님 수경 씨와 사촌 누님 계영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당시 황해도 해주에 살다 헤어졌는데 형님은 6.25 전에 월남했다 합니다. 74,393번입니다. 76,528번
정현선 씨가 5촌 정장식 씨, 6촌 정치선 씨, 그리고 송화군 풍천에 살았던 6촌 누나를 찾습니다. 작년 용현면 초동리가 고향으로 일사포대 때 군산 난민수용소에서 해졌습니다. 76,528번입니다. 76,526번 조광준 씨가 아버지 조종석 씨, 어머니 이용명 씨, 동생 조남준 씨와 권준 씨를 찾습니다. 연백군 해성면 초양리 장현동에 세워졌습니다. 76,526번입니다. 79,53번 안보은 씨는 부군되는 오찬수 씨, 따님 진옥 씨를 찾습니다. 장현군 낙도면 나골리에서 6.25 때 진옥 씨와 또 아들 유성 씨와 함께 나무하다가 배 타는 곳에서 할머니와 따님과 헤어진 후 이제껏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김세진 씨, 할아버지가 오용암 씨로 79,953번입니다. 77,386번 송화군 하리면 소천동 장춘리에 사셨던 안순혜 씨가 오빠 안광호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안태모 씨고 어머니는 이용주 씨인데 일정 때 당시 21살로 오빠가 징병으로 사해판 반도에 가서 편지 연락이 있었으나 이제껏 소식이 없습니다. 77,386번까지였습니다. 다음 74,404번 이춘경, 구명이 춘식입니다. 그리고 춘길 형제분께서 아버님 이연엽 씨 돌아가셨고 어머님 윤장원 씨 역시 돌아가셨습니다. 남동생 이춘원 씨와 외사촌 윤태갑 태월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당시 고향 연백군 봉성면 운계리에서 방구지라는 데서 인천 만석동 동아지해분 피난민수용소까지 왔다가 본인은 군에 입대하고 후에 동생은 본인을 못 만난 채 헤어졌습니다. 어머님은 고향에서 비행기 폭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74,404번이었습니다. 73,188번 김광식 씨, 보육원 이름이 김광식 씨입니다. 부모 형제분을 찾습니다. 황해도 연안읍에서 살았는데 집 앞에 바닷가에 저수지로 보내는 수도관 굴이 있었습니다. 황해도 연안읍에서 일사후퇴 때 가족이 헤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일사후퇴 당시 경찰관이셨습니다. 할머니와 본인이 피난 나왔는데 당시 고향에서 형이 나무 열매를 따다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뱀에 물려서 어머니와 병원으로 갔었는데 며칠 후 어머니만 돌아오셨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러 가신 후 서로 헤어졌습니다. 73,188번이었습니다. 76,206번 김영복 정경순 씨는 아버님 김이배 씨, 고향은 황해도 신막이십니다. 외삼촌 정동환 씨, 현재 사진에 정동환 씨 사진입니다. 이종형 김태원 씨 당시 명순에서 방앗간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모 두 분을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서울 도남동에서 헤어졌고 당시 외삼촌께서는 서울 제1극장에서 표를 파셨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시장에서 고추 장사를 하셨습니다. 76,206번이었습니다. 73,723번 방경효 조경혜 씨는 방천효 동생 그리고 아들 이건호 명호 처남 조영효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부대인 백골부대에서 휴가 중 행방불명이 됐는데요. 조명호 씨는 용단포 시멘트 공장에 다녔었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동남면 가랑리 일구가 고향입니다. 73,723번이었습니다. 77,624번 이근화 씨는 오빠 근배 씨, 사촌 민금녀 병수 보비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후 황해도 서완군 수구면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본인 이근화 씨는 16살 때 고모님 이소은 씨를 따라서 종로 3가 창경원 옆에 살았고 그 후 도남 일동으로 이사해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황해도 서완군 수구면이 고향입니다. 77,624번까지였습니다. 76,613번 정낙현 씨가 육촌 형님 정대현 씨, 사촌 동생 창근 씨, 수나 창현 씨와 이복 동생을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형이면에서 헤어졌습니다. 정대현 씨 아드님은 눈 한쪽을 보지 못하시고요. 이복 동생은 셋째 어머니 딸인데 어머니 성함이 어머니 성씨가 오 씨입니다. 옹진군 흥이면 서포리가 고향으로 76,613번입니다. 78,371번 진순원 씨가 아버지 진경선 씨 혹은 춘근 씨, 어머니 선배 씨, 큰아버지 진경옥 씨, 동생 길원 순덕 순자 씨와 사촌 누나 세 분을 찾습니다. 봉산군 산수면 성수리 먹골이 고향으로 일사후퇴 때 피난 나오면서 큰아버지가 먼저 기차를 태워주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사진을 갖고 나오셨는데 가운데가 진순원 씨 현재 모습이고요. 양 끝으로 피난 나와서 바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부인이 대신 나오셨어요. 78,371번입니다. 68,666번 오만복 씨는 할아버지 오재문 씨, 숙부 신택 씨, 따님 영자 씨, 춘자 씨를 찾습니다.
8.15 때 월남하고 한번 만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오춘자 따님은 2살 때 아버지가 기차사고로 돌아가셔서 답심이 사는 분에게 양녀로 보냈는데 현재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68,666번입니다. 76,618번 조영봉 씨는 옹진군 흥이면 서포리가 고향으로 남동생 조병수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용호도에서 미군배를 타고 나와서 군에 입대하고 제대하고 나서는 친구 이상희 씨 집에서 들으니까 그 염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76,618번입니다. 76,960번 이복순 씨는 아버지 이순만 씨, 어머니 김혜금 씨, 오빠 기영 씨, 여동생 복희 씨, 동생 기대 기주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연백 영동리에 세워졌는데 그때 함께 나온 가족은 남편 박용성 씨와 따님 성자 씨입니다. 76,960번까지였습니다. 다음 75,608번 김확실 씨가 남동생 김형시 씨, 별명이 억지입니다. 사촌 이종사촌 임상혜 씨, 상빈 씨를 찾습니다. 47년 12월 연안으로 가면서 헤어졌는데 다리 한쪽에 흉이 많이 있는 분이 남동생 김형신 씨, 억지라는 분입니다. 75,608번이었습니다. 77,776번 이명순, 이기형 남매분이 오빠 이기원 씨, 사촌 언니 이매몰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황해도 고향에서 헤어졌고 황해도 곡산에 살다가 진남포에 거주했고 해방 후 옹진군 용현면 송항리에서 일사 후퇴 때 월남했고 전남 해남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77,776번이었습니다. 76,057번 유윤순 씨는 아들 유창렬 씨, 누님 얌전 씨, 시댁의 연안 갯고개였습니다. 조카 유원복 씨, 처남 이동수 연순 씨, 당시 여현역에서 살았습니다. 일사 후퇴 때 병난도 나루터에서 헤어졌고 고향은 황해도 연백군 한두리 감서절 앞 당시 백천경찰서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76,057번이었습니다. 75,609번 유병실 씨는 이종사촌 송석주씨, 석규씨, 당시 경희포에 사셨습니다. 삼촌 유성욱씨, 마마 자국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촌을 찾습니다. 일정 때 송화에서 헤어졌는데 고향이 황해도 해주시 선산정이었습니다. 75,609번이었습니다. 다음 74,000번입니다. 김용훈씨, 일명 김덕찬씨가 아버님 김창선씨, 어머님 박창환씨, 처 송순희씨, 아들 성순 성현씨, 동생 김용기 용천 용주씨, 딸 김정숙 영숙 은숙씨를 찾습니다. 매형 오덕군, 누나 김용혜, 생질 오순정씨, 그리고 조카 딸 오순탄 순이, 사위 최진호, 김여각 외숙 박관수씨, 숙모 임평덕, 외사촌 박옥규 명규, 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재령군 윤용면 서창지입니다. 74,000번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황해도가 고향이신 이산가족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죠. 네, 황해도가 고향이신 분이 지금 700여 명이 여러분의 확인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확인하실 전화번호 783-6781번 그리고 783-5592번이 되겠습니다. 많은 네. 전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 공개홀에 나오신 이산가족 여러분, 황해도 출신입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 72,846번 황영용 씨가 사촌 누나 갓걸이라고 했던 분과 동생 영구 씨를 찾습니다. 신천 송월이 고향에서 여지 않습니다. 안성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6년 전까지도 전화 연락이 있었는데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2,846번입니다. 71,730번 서원군 매양면 청포리가 고향인 구 본현 씨가 아버지 구자경 씨, 형님 본녹 씨, 본규 씨, 본국 씨, 류누님 옥배 씨를 찾습니다. 곡산군 운중면 유천리 당제라는 곳에서 살다가 형 본녹 씨와 월남하고 여주에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71,730번입니다. 72,443번 민경여 씨는 동생 민경태 경열 씨와 외사촌 최두순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 신천군 온천면 송정리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외사촌 최두순 씨와는 최두순 씨는 신천 청년촌에서 살았습니다. 72,443번입니다. 74,018번 김동만 씨, 종섭 씨는 누님 김영복 씨, 그리고 조카 현숙 씨, 생질 안현숙, 그리고 육촌 김진택, 진섭, 진국 씨를 찾습니다. 청단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육촌은 해방 후에 해주 동중학교 뒤에 살았는데 매형 안형록 씨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74,018번입니다.
69,070번 민인식 씨와 순자 씨는 어머니 조옥례 씨, 누이 동생 민영자 씨, 사촌 간난이라고 불렸던 정순 씨와 정자 씨, 그리고 내정되는 명점례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연백군 호남면 소정님 말무덤이 세터에 쓰여졌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친정으로 가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69,070번까지였습니다. 79,356번 민병양 씨는 고향이 황해도 연백군 서북면 연흥리 어화동 어울 마을입니다. 어머님 이금년 씨, 언니 민병예 씨, 동생 민병욱 병자 병성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아버지 민삼식 씨, 둘째 큰아들 민병도 씨하고만 월남을 했습니다. 79,356번이었습니다. 68,477번 이원식 씨는 외삼촌 박복인 일명 용순 용성 씨, 사촌 누나 박이쁜 씨와 함께 아버지 이양호 씨, 어머니 박봉예 씨,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를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평산군에서 큰아버지는 치안대장을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치안대원을 하시다가 미군하고 공비토벌을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피난 나왔다가 식량을 가지러 다시 가신 후 헤어졌습니다. 68,477번이었습니다. 71,623번 아버님 이윤두식 씨가 딸 윤동옥, 조카 동호, 동해, 동현, 처남 김종근, 처제 연호, 그리고 여동생 윤필려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창현군 구미포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당시 우리 가족은 대청으로 피난했고 나머지 가족은 고향집에서 상점을 경영하셨습니다. 71,623번이었습니다. 76,394번 한용권 씨는 형님 한재권 씨, 동생 영권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곡산군 곡산면 남철리가 고향이셨고 일사 후퇴 당시 고향에서 피난 나오다가 헤어졌습니다. 피난 당시 형을 서울 종로 부근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6,394번이었습니다. 78,487번 전준삼 씨, 조카 되는 분이 고모 희자 씨를 대신해서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전영선 씨, 예명이 만성 씨입니다. 어머님 이무둔 씨, 그리고 남동생이 전봉수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송화군 풍천읍에서 6.25 때 헤어졌고 6.25 직전 부모님과 동생이 평북 은산으로 전근한 후 약 두 달 후 6.25로 헤어졌습니다. 78,487번까지였습니다. 네, 또 한 이상 가족께서 지금 전화로 가족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만나기를 기대해봅니다. 74,994번 박남순 씨가 오빠 바위라고도 불렸던 남규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헤어졌습니다. 해주시 광성동 207번지가 고향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본 사람이 있다는데요. 당시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북해군으로 끌려나가서 도망쳐 산에 숨어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전대득 씨로 74,994번입니다. 72,070. 응? 네, 거기 보라. 네, 다시 전화로 확인하고 계신데요. 거기 저기 농무기. 그 걸어놓은 데 있잖아, 그. 네, 72,072번 오병걸 씨가 누님 오병열 씨, 조카 기화 문칠 씨, 동생 유재팔 씨, 사돈 민병열 씨, 외사촌 동생 장경식 씨, 친구 구교동 김관구 이정선 씨를 찾습니다. 누님은 일정 때 신천 문화면 화암리에 세워졌고 조카는 6.25 전에 헤어졌습니다. 72,072번입니다. 72,900번 이춘호 씨는 평산군 안성면 제암리가 고향으로 아버지 이종률 씨, 부인 윤후출 씨, 아드님 이병덕 씨, 따님 명순 씨, 옥순 씨, 아드님 병원 병철 씨, 그리고 여동생 순녀라고도 불렸던 옥분 씨를 찾습니다. 이춘호 씨가 해방 이듬해 일곱 식구를 두고 홀로 월남하셨는데 혹시 일사 후퇴 때 월남했는지 소식을 기다립니다. 72,900번입니다. 75,275번 김관호 씨는 형님 김관영 씨와 동생 관식 관길 관칠 씨, 고종 황호걸 씨와 윤종문 씨, 형수 김순화 씨, 조카 순재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헤어졌습니다. 황해도 황주 천주면 와덕리 지사월이 고향으로 75,275번입니다. 76,193번 박여리 씨의 부인 한기당 씨께서 나오셨는데 형님 박연희 씨, 동생 정인호희 씨, 따님 윤호 연호 씨, 조카 조모 춘호 다로 성철 성건 씨를 찾습니다. 신천군 남부면 화남리 고갯거리 고향으로 박종호 씨는 송화군에 살았고 해방 당시 고향에서 모두 헤어지게 됐습니다. 76,193번까지였습니다. 78,717번 고향이 황해도 사리원 동리이신 강인영 씨, 어려서는 강감태라 불렸습니다. 큰오빠 강석환 씨, 남동생 석준 석필 씨, 조카 춘자 대성 무성 길자 씨, 이종 사촌 형부 정용식 씨, 이종 사촌 언니 송순녀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고향에서 헤어지셨고 사촌 언니는 공설시장에서 우동 장사를 하셨습니다. 78,717번이었습니다.
네, 다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72,293번 유삼순 씨는 오빠 유백년 씨, 올케 이옥순 씨, 조카 유덕기 씨, 조카 영희, 정희, 명희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헤어지셨고 오빠 유백년 씨가 귀에 수술한 자국이 있습니다. 귀 뒤에 수술을 해서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6.25 전에 서울 염리동에서 살았습니다. 황해도 시별리가 고향입니다. 72,293번이었습니다. 77,772번 조순임 씨는 고향이 황해도 연백군 금산면 여일이 열악마을입니다. 동생 조순문 씨, 권엽 씨, 사촌동생 조원영 정림 씨, 고종사촌 덕림 씨를 찾습니다. 아버님 성함은 조병덕 씨고 6.25 전 본인이 장단으로 출가 후 전쟁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77,772번이었습니다. 네, 또 한 분이 전화로 가족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나, 84국에 9,881번. 74,765번 김은순 씨는 어머님 성함을 모릅니다. 오빠도 모릅니다. 47 정도, 여동생 39 정도, 외사촌 여동생 남동생을 찾습니다. 6.25 전 황해도 연안에 살 때 아버님 사망하시고 어머님은 인천에 다니시면서 장사하셨고 엄마 따라서 인천 외삼촌 집에 갔었습니다. 인천에서 외숙모가 인천 세관장 집에 본인을 맡겼고 그 댁은 49년도 도남동으로 이사했고 그 집에 엄마와 외삼촌 내외도 왔다 갔습니다. 당시 본인은 약 10살 정도로 기억이 되고 6.25 후에 외숙모 가족은 인천에 산다는 소식도 들었다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74,765번이었습니다. 71,580번 김일선 씨는 걸려오고 있습니다. 확인 전화번호 783. 보기엔 제대로 보셨네요. 근데 아니네요. 5,592번이 되겠습니다. 원래 하여튼 71,580번 김일선 씨는 누님 김씨 누님 그리고 형 김흥순 씨와 동생 김경순 씨를 찾습니다. 6.25 전 옹진군 내정리 고향에서 논밭이 비행장이 됐고 6.25 당시 옹진군 동강면 금산리에서 단신 월남했습니다. 월남 전 양자로 보내려다가 형이 말린 일이 있습니다. 형님은 49년 7월 6일 18년대 입대 후 평북 덕천 전투에서 실종됐다고 합니다. 누님은 황해도 옹진으로 출가 후 친정에서 살다 시댁으로 갔습니다. 71,580번까지였습니다. 76,624번 이봉금 씨가 여동생 봉선 씨를 찾습니다. 연백군 유고면 호연이가 고향으로 해방 전에 서울 친척집에 있었으나 해방 후의 소식을 모릅니다. 아버지 이대복 씨, 남동생 한수 씨가 있습니다. 76,624번입니다. 72,338번 이정희, 정식, 장렬, 정녀 씨가 아버지 이원준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당시 신천에서 치안대 소대장을 하셨습니다. 그 후 가족 전부가 사리원까지 피난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북괴군에 체포돼서 신천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북괴군에 의해 반공호에 감금됐었는데 유엔군 폭격으로 반공호가 파괴되고 그 후 함께 감금됐던 사람 중에 생존자가 있다는 말까지 들었으나 부친의 생사는 모릅니다. 72,338번입니다. 68,533번 이윤모 씨가 아버지 이천석 씨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어머니 김복선 씨, 형님 이항모 씨, 동생 운모 씨와 창모 씨를 찾습니다. 봉산군 구연면 고향에서 유교되어졌는데 당시 형님은 청진에서 쌀 장사를 했습니다. 68,533번입니다. 77,757번 옹진군 봉주면이 고향인 이음전 씨가 아버지 다물이라고 하신 분 그리고 어머니 정 씨, 동생 이찬호 씨, 조카 광림 씨, 올케 한 씨, 사촌동생 이선비 그리고 셋째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어머니와 동생 조카 올케는 연평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음전 씨는 닥섬으로 시집갔었고 찬호 씨 눈에 흉터가 있습니다. 77,757번입니다. 73,176번 송림시 마산리 개맥이라는 곳에 사셨던 최윤복 씨가 아버지 최영택 씨 혹은 영두 씨, 어머니 방재녀 씨, 누님 최일려 혹은 일려 씨, 매형 김신우 씨, 외삼촌 박만우, 사촌형 최윤호, 조카 최명화 명실, 사촌동생 최승옥 승복, 육촌동생 최윤영 씨와 부인 박원춘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홀로 월남하셨습니다. 73,176번까지였습니다. 74,888번 김동옥 씨는 사촌 언니 김동실 씨 그리고 김청렬 씨를 찾습니다. 본적은 황해도 곡산군 멸미면 운암리 느림골이고 6.25 전 신막에서 만난 후 단신 월남한 후 헤어졌습니다. 또 고향은 기주광산 매지기에서 살았고 당시 친정에 냉면 장사를 했었습니다. 74,888번이었습니다. 74,181번 강호영 씨 일명 은영 씨입니다. 누님 강은주 씨 작은형 호성 일명 은삼씨, 사촌 누님 강부전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은열군에서 조실 부모 후
큰형님과 같이 평양에서 유리 공장에 근무하던 중 해방돼서 고향을 들러 월남하다가 개성 수용소에서 1~2개월 후 헤어졌습니다. 작은형 호성 씨는 작은 집 과수원에서 있었습니다. 누님은 평양 선교리로 출가해서 매형은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74,181번이었습니다. 72,086번 김태일, 김태택 형제분 그리고 현재 삼촌 되시는 김성훈 씨가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김세훈 씨, 어머님 최학실 씨, 여동생 김옥심 씨, 사촌 동생 김태옥, 옥년, 옥순, 옥자 씨, 숙모 강예분 씨를 찾습니다. 모두 일사 후퇴 당시 황해도 신막에서 헤어졌습니다. 72,086번이었습니다. 72,059번 강순애 씨는 아버님 강영복 씨, 어머님 김옥분 씨, 숙부 강용택 씨, 동생 기현, 상현, 인혜, 명예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시 결혼한 후 헤어졌고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장곡리 무수지가 고향입니다. 72,059번이었습니다. 75,176번 유택선 씨는 아버님 유창성 씨, 어머님 김성녀 씨, 형님 유흥복, 형수 황 씨, 조카 유영자, 정자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연안읍 연성리 74번지가 고향이었고 일사 후퇴 때 황해도에서 혼자 월남했습니다. 75,176번까지였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확인 전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783국에 6781번, 예. 559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비워 달라고? 카드를 비워 주지. 이거 중앙홀에서 만났어요, 지금. 중앙홀에서. 이거 끝나고. 네, 황인우 아나운서 계속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네. 여보세요. 예. 76,809번을 소개합니다. 김복덕 씨가 동생 김홍근, 홍양 씨, 손덕 씨, 시숙 이대종 씨, 시동생 낙종 씨를 찾습니다. 평산군 문근면 무란이가 고향으로 해방 이듬해에 김복덕 씨의 식구만 서울로 월남하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76,809번입니다. 73,503번 신인순 원학 씨는 고종사촌 언니 그리고 평산이 고향이고 인천으로 출간 고종사촌 언니를 찾습니다. 황해도에서 일사후퇴 때 월남했고 육촌삼촌은 6.25 전 인천에서 살았는데 영등포 비행장에 근무했고 인천에서 사탕 공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숙부는 팔리 도마리에 살았습니다. 연백 해월면 해월리 부심이라는 곳이 고향으로 73,503번입니다. 봉선이 형인데요. 그 어떻게 자세히 알 수가 없네요. 75,311번 이화복 씨가 큰언니 부엉이라고 했던 분과 형부 오장세 씨, 둘째 언니 이화선 씨와 형부 유정현 씨를 찾습니다. 옹진군 흥미면 안항리 너더리거리 고향입니다. 일사후퇴 때 화산 언니는 수리도에서 아구리배를 타고 남해 군산에 세워졌고 아들 칠성이와 딸 똘똘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해남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5,531번입니다. 71,117번 이정남 씨, 정림 씨는 아버지 이원식 씨를 찾습니다. 6.25 후 여의도에서 살다가 집을 나와서 부친과 헤어졌는데 부친 친구분께 들으니 연희동에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아드님 별명이 돼지라고 했는데 퇴두리이십니다. 71,117번입니다. 77,171번 김대규 이교 씨는 숙부 김영환, 인환 씨, 누님 김봉덕 씨, 매형 오평훈 씨를 찾습니다. 신계 사지면 신리 개성동 고향에서 월남해서 일사후퇴 때 서울에 세워졌습니다. 누님과 매형은 해방 후 아현동에 살았습니다. 77,171번까지였습니다. 74,843번 이성만 아버님 그리고 따님 상순 씨가 나오셨습니다. 평산군 서봉면 어사천리 송포동이 고향입니다. 남동생 이찬호 씨, 여동생 동기 씨, 딸 이상례, 필례, 넘순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후 본인이 단신 월남에서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74,843번이었습니다. 75,972번 김만봉 씨는 형님 규봉 씨, 동생 흥기 흥봉, 사촌 흥식 씨를 찾습니다. 6.25 직전에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고향은 황해도 봉산군 쌍산면 용산입니다. 75,972번이었습니다. 75,649번 이찬우, 일명 장수 씨가 아버님 이덕권 씨, 어머님 김무덕 씨, 동생 인우, 여동생 순애, 외삼촌 김문환, 문형, 이모 용녀 씨를 찾습니다. 용녀 씨는 신천군 산촌면 동산리에서 거주했습니다. 일사후퇴 때 가족 전부가 해주까지 피난했고 할아버지는 기름집, 아버지가 기화공장을 경영하셨고 본인은 6.25 직전 단신 월남 군 복무를 했습니다. 75,649번이었습니다. 72,220번 최길복 씨는 처윤유순 씨,
아들 최훈덕 씨, 여동생 길력 길덕 씨, 그리고 특히 아들 최훈덕 씨를 찾는다고요. 황해도 옹진군 냉정리가 고향이시고 일사후퇴 때 제2국민병으로 가다가 헤어졌습니다. 아들 훈덕 씨는 이마에 난산으로 인해서 기계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72,220번이었습니다. 72,258번 이흥백 광배 형제께서 형님 철배 씨를 찾습니다. 6.25 전 대전경찰서 지대 주임으로 계셨고 6.25 후에 경찰당국에서 찾아가 보았으나 행방불명이셨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송봉면 대룡리 서직고을이 고향입니다. 72,258번까지였습니다. 76,042번 한충열 씨가 이모사 씨와 이종사촌형 첫째라고 했던 분과 이종사촌 누이 상여 씨를 찾습니다.